자, 요거는 이제 현장에서 실제 다이아몬드가 생성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현장에 바로 붙어 있는 석회암에 붙어 있는 바로 다이아몬드를 말합니다. 요거는 실제 다이아몬드가 맞고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석영 SI가 아니라 SIC 형태와 C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다이아몬드입니다. 핑크빛이 좀 돌면서 투명도는 조금 떨어지긴 하나 다이아몬드가 맞아요. 네, 저런 데이터는 제가 너무나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박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실제로 되는 겁니다. 이거 뒤집어 보면 이제 아마 이렇게 봐도 공룡머리통처럼 보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현장에서 보석을 찾을 때 석회암 지역에서 다이아몬드가 생성되고 있다. 그러면 이 사이사이에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런 것을 현장에서 이렇게 보고 바닷물에서 이게 탁 떨어져 나오고 그렇게 되면 이제 갈리면서 이쁜 다이아몬드가 나오는 거죠. 이게 조금 이건 좀 경도라기보다 크리스탈이 좀 많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질이 좋은 다이아몬드예요. 네, 이상 광역 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 광역 보석 감정원 앵두금 승분 부스 대표 박현철입니다. 여기는 포항입니다. 당연히 SI만 아니라 석영이 아니라 SIC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 요건 제가 검증해 드릴 수 있어요.